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블랙스타 세인트 제임스 앰프 리뷰 영상에 이어서 사운드 테스트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두 가지 앰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운드는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운드만 들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큐베이스를 열어놨고요. 큐베이스의 미디어 베이에서 이렇게 일렉트릭 기타 샘플을 세 트랙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앰프 시뮬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일렉트릭 생톤, 그러니까 날 소리가 담겨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운드를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뭐 여기 이제 앰프와 캐비넷 조합, 그리고 마이크 조합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사운드가 변화가 되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실 수 있게 재생하면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트랙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제 완전한 클린 사운드를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앰프를 바이패스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타 사운드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그냥 일렉트릭 기타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녹음된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앰프 시뮬을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바이패스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먼저 EL34, 약간 빈티지 성향의 요걸 들어볼 텐데요. 채널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볼륨 1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채널이고 2번 채널은 게인 2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채널 2 셀렉트를 풀어 가지고 1번 채널을 켜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클린 사운드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세인트 제임스 EL34의 완전한 클린 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이제 디폴트 세팅으로 해놓고 먼저 한번 재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디폴트 세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로딩을 딱 하면은 프리 FX, 포스트 FX에서 이펙터가 뭔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운드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이펙터까지 걸려 있고 하면 앰프 자체의 게인이나 뭐 사운드를 온전히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펙터를 다풀 예정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에 딜레이와 리버브가 걸려 있죠? 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끄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방금 느끼셨겠지만, 왜 뭔가 딜레이가 걸려 있어?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딜레이나 리버브 같은 게 당장 필요 없는 분들은 처음에 이거를 로딩하시고 아예 끄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 FX는 컴프레서 하나 걸려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걸고 녹음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이펙터는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도 있는데 사실 뭐 걸려 있는 건 없지만 이것도 끄겠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앰프와 캐비넷,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마이크, 이 조합만 가지고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만 테스트해 볼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들어볼게요. 네, 요게 클린 사운드입니다. 사실 클린 사운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앰프에 게인 사운드를 쓰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앰프를 뭐 구입해서 쓰는 그 주 목적이잖아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하지만 뭐 라이브나 합주 때 쓰는 개인적인 페달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클린 채널이 또 유용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엔 6L6 요 클린 채널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채널 2 셀렉트는 지금 해제한 상태고요. 지금 12시 방향에 노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완전히 클린 사운드예요. 지금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6L6은 조금 더 명랑하고 약간 경쾌한 사운드가 납니다. 이번엔 이제 본격적으로 채널 2번 사운드를 들어봐야겠죠. 이제 앰프 게인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EL34 골랐고요. 여기서 채널 2 셀렉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인을 12시 방향 정도로만 두고 지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12시 방향 다 통일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느낌이에요. 게인 살짝 들어갔죠? 그러면 게인을 이번에는 좀 줄였다, 키웠다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게인 차이가 납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게인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들어가면 게인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방향 정도에서 끝까지 돌려도 괜히 아주 조금 올라간다는 거. 하지만 그냥 없는 거에서 여기까지 올리면 여기서는 괜히 좀 어느 정도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엔 6L6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바꿨고요. 그 다음에 채널 2 셀렉트 하고요. 게인 2 12시 방향 노브 놓고 이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확실히 게인이 많이 들어가는 거알수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게인 노브 돌려가면서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게인 노브가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 많이 올라가도 게인 양이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12시 정도의 게인이 거의 풀 게인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스위치가 하나씩 더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2L34 돌아가세요. EL34에 보면 채널 2 부스트가 있어요. 일단은 끄고 듣다가 켜면서 소리가 변하는 그런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켜볼게요. 게인 노브 돌려볼게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스트는 클린 부스트, 그러니까 볼륨을 올리는 용도의 부스트가 아니라 게인 부스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여기에서 드라이브 이펙터 같은 거를 앞단에 한번 걸어가지고 그걸 눌렀다 뺐다 하면서 그런 이제 게인 부스트 역할을 하는 게 이 앰프의 스위치로 장착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엔 6L6 여기에서 이 스위치 하나 있는 거 테스트 해볼게요. 네, 여기에서는 부스트가 아니라 보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음색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이 앰프 하나에 두 가지 음색이 담긴 것 같은 그런 이제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끄고 한번 들어보다가 켜가지고 소리의 변화가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지금 요 보이스를 키면은 약간 미드 대역이 많이 깎여 내려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뻑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파워코드 좋아하고 좀 메탈 스타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할 수 있겠지만 미들이 많이 깎여 나가가지고 약간 답답한 소리가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스를 끈 사운드가 훨씬 서글서글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뭐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샘플 하나의 트랙만으로, 그러니까 EL34에서 클린톤, 그 다음에 채널 2 게인 쓴 거, 그 다음에 부스트 한 거 들어봤고, 6L6에서 클린톤, 그 다음에 2번 채널 쓴 거, 그 다음 보이스 스위치까지 킨 거, 이렇게 세 가지 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약간 파워코드 느낌 연주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 세 번째 트랙인데요. 요 트랙은 어떤 사운드인지 일단은 바이패스에서 들어볼게요. 네, 요게 완전한 기타의 생소리입니다.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일렉트릭 꽂아가지고 다이렉트로 녹음하면 딱 이런 사운드로 녹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앰프 시뮬을 걸면요. 이번에는 6L6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펙터가 또 켜있으니까 이렇게 다 끄고요. 이렇게 두 가지만 켜놓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노브 좀 건드려 볼게요. 채널 2 보이스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파워코드 쳤을 때 제가 이제 뭐 테스트로 연주도 해보고 했었는데 충분히 파워코드가 뻑뻑하게 나는 톤까지 만들 수 있더라고요. EQ까지 건들면 더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약간 V자 EQ, 그러니까 베이스나 트레블 올리고 미들 깎고 뭐 등등 더 메탈 톤 같은 것들도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게인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EL34로 한번 또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개인이 요 정도 이제 들어가는 거, 뭐 아까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부스트를 걸면 개인 부스트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괜찮은 개인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처럼 완전히 뭐 메탈이나 하드락 톤 같은 뻑뻑한 그런 개인은 아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개인 양이 나와요. 그래서 요 부스트 스위치를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하나 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걸 약간 추천드린다면 어떤 게 있냐면 이 부스트 요 스위치는 끄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켜고요. TS나 오버드라이브 뭐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TS로 걸러놓고 여기서 개인 양을 약간 조절한 다음에 요 개인 부스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위랑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드라이브가 없을 때는요. 그냥 아까 들었던 개인 정도예요. 여기에 되어 있고요. 요런 느낌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없을 때는 서글서글 넣으면 네, 이런 식으로 밀도감이 훨씬 좋아지죠. 그래서 요 스위치를 쓰는 것과 비슷하지만 취향에 따라서 이 앰프 헤드에 내장되어 있는 걸 쓰시든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펙터를 쓰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페달 또는 개인 부스터 페달을 쓰시면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양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개인 부스터 넣어 가지고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개인 부스터에 대한 얘기 하나 드렸고요. 이번에는 캐비넷과 마이크 조합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이거는 두 번째 트랙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스트로크 질감의 연주인데요.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걸린 완전히 바이패스된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이런 연주예요. 그냥 단순한 스트로크 연주입니다. 그런데 앰프 시뮬을 걸면은 일단 세인트 제임스 EL34 요거부터 들어보면요. 네, 그리고 6L6으로 들어보면요. 네, 요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뭐 지금까지 계속 들으셨고요. 이번엔 캐비넷과 마이크 조합의 차이, 그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캡 리그로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까지만 테스트해보고 이번 영상 마칠 예정입니다. 디폴트로 기본 세팅 되어 있을 때는 세인트 제임스의 12인치 두 방짜리 요 캐비넷과 그 다음에 아티스트 15라고 되어 있는 요 캐비넷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트랙을 계속 루핑하면서 이 캐비넷이 바뀌면서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먼저 EL34로 해볼게요. 캐비넷 여러 가지 한 번씩 바꿔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캐비넷만 바꿔도 막 소리가 계속 바뀌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캐비넷이 기본적으로 두 개를 한 번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개를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것저것 많이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개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편체가 그렇게 확 두드러지게 막 나오진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부스트를 켜고 개인 부스터를 켠 상태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훨씬 더 좀 티가 많이 납니다. 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은 6L6 요걸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캐비넷을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져요. 지금 이 앰프 시뮬의 캐비넷이 총 9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9가지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운드를 찾아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하나의 변수가 또 있죠. 그냥 이게 전부가 아니라 마이크가 6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바꿔가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합니다. 이번에 마이크를 그러면 바꿔볼게요.
지금 마이크를 바꿔보면서 소리의 변화 조금 느끼셨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냥 귀에 들을 때 확확 바뀝니다. 그런데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로 바뀌어요. 저는 만족스러웠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엑시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마이킹을 하는 이 각도를 비트는 건데 이것도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축을 껐다 켰다 하면서 소리의 변화를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작은 캐비넷도 쓰고 큰 캐비넷도 쓰고 마이크도 다양한 조합으로 써보고 그리고 엑시스까지 건드려서 마이크를 대는 각도도 바꿔보고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은 무궁무진한 앰프 게인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운드 테스트 영상에서 뭐 이것저것 조합을 뭐 다 해볼 순 없으니까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사운드가 변한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사운드들 뭐 클린, 그 다음에 게인 사운드, 그 다음에 부스트나 보이스로 되는 그 스위치를 건드려서 바꾸는 사운드까지 들어봤고 캐비넷과 마이크 조합으로 다양하게 톤을 잡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한테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운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또는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은 무료 트라이얼 버전 받아가지고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앰프 시뮬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일렉트릭 기타나 베이스 등을 집에서 또는 뭐 작업실에서 홈레코딩 방식으로 녹음해보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블랙스타 세인트 제임스 사운드 맛보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또 꿀팁 등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직이었습니다.